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아재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또 한 번 출석을 요구한 뒤에 이 출석 일자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죠. 이 대표 측에서는 9월에 당당하게 출석해서 조사를 받겠다. 근데 그 시기는 9월 정기국회 회기 중에 본회의가 없는 주에 출석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9월 셋째 주 11일에서 15일 사이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피의자로 전환하고 출석 요구를 하고 이 일련의 과정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검찰 진술 그리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진술과 법정 증언입니다.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장이 뭐 검찰에서 이렇게 진술했다더라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뒤에 그것을 사실상 부인하는 옥중 편지가 나오고 하면서 좀 애매했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법정 증언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 증인으로 두 번째 출석해서 법정 증언을 했는데 이날 뭐라고 했냐면 쌍방울이 북한에 800만 불을 송금을 했는데 그중에 500만 불은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를 대납한 거고 나머지 300만 불은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한 거다. 그리고 그 같은 사실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도지사에게 보고를 했다고 들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중국에서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중요한 그 시기마다 이화영을 통해서 이재명과 통화를 했다. 이런 주장을 했죠. 자, 그런데 김성태의 주장은 이렇게 나왔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장은 확인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날 법정 증인신문은 검찰의 재주신문만 있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반대 신문이 없었어요. 왜? 변호인이 없었으니까. 변호인이 다 사임했고 억지로 재판부가 국선 변호사를 오후에 옆에다가 그냥 갖다 앉혀놓은 겁니다. 근데 그 국선 변호사가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형식만 갖춰놓고 억지로 증인신문을 강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장이 확인이 안 됐어요. 더더군다나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대로라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최근 6월에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김성태한테 방북을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요청했다. 도움을 달라고 했다. 그리고 그 같은 내용을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 직후에 옥중 편지를 통해서 사실상 이 내용을 다 부인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장이 아주 애매해서 도대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장이 뭐냐 궁금했는데 김성태 전 회장의 증인신문이 있던 바로 다음날 지난주 수요일에 김광민 변호사가 구치소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접견을 했습니다. 이 김광민 변호사는 아직 이 사건 수임을 맡고 있는 변호사는 아닌데 최근에 기존 변호인단에 대해서 해임하네 사임하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한 너댓 차례 이화영 전 부지사를 반복적으로 접견을 하면서 선임 여부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하던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김성태 전 회장 이 증언이 있던 다음 날 이화영 전 부지사를 구치소로 접견을 했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회장의 법정 증언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러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인을 했다는 겁니다. 자, 직접 접견한 김광민 변호사의 인터뷰 직접 들어보시죠. 예. 이 김성태 전 회장의 증언에 대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는 뭐라고 하던가요? 그 전부터 부인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런 일은 없다. 예, 예. 그 전날, 그러니까 화요일 날 재판에서 김성태가 상당히 많은, 뭐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얘기를 했고, 예. 거기에 대해서 부지사님은 쌍방울의 뭐 대북 송금 요청한 적 없다. 네. 그리고, 김성태의 진술은 모두 허구다. 그리고 앞으로의 재판에 있어서는 김성태의 진술을 깨기 위한 법정 투쟁을 이어갈 거다. 네. 이런 말씀 하셨죠. 김성태 전 회장이 무슨 뭐 요청을 받고 대북 송금을 했다. 그리고 예. 이재명 대표와 통화를 했다.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했다고 들었다. 예. 굵직하게 뭐 이런 내용을 증언했었는데 그 내용을 다 부인하는 건가요? 전부 다 부인입니다. 사실이 아니다. 예. 자, 직접 들으신 대로 김성태에게 대북 송금을 요청한 적은 없다. 관련한 김성태의 법정 진술은 다 허구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향후 재판에서 김성태의 진술을 깨기 위한 법정 다툼을 이어가겠다 이렇게 예고도 했습니다. 그러면 조만간에 이 사선 변호인이 선임이 될 겁니다. 지금도 김광민 변호사 외에도 몇몇 변호사와 함께 이 선임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해요. 그러면 조만간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서 법정 안팎에서 좀 더 명확한 입장을 밝히겠다 이런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김성태의 법정 진술은 전부 허구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하잖아요. 대납 대북 송금을 요청받았다라거나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다고 들었다거나 또는 필리핀에서 중국에서 이화영 통해서 이재명하고 통화를 했다거나 그러니 이재명이 모를 리 없다 이런 주장인데 이런 주장을 다 지금 부인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일부 뭐 인정한 것처럼 알려져 있는 6월 검찰 진술 내용도 가만히 뜯어보면요. 대북 송금을 요청했다, 대납을 요청했다라는 사실은 인정한 적이 없어요. 특히나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불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을 하고 있고요. 그저 지나가는 말로 도와달라고 했다, 방북을 도와달라고 했다라는 게 전부입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은 검찰의 진술과 그리고 옥중 편지 내용이 조금 차이가 나죠. 이것에 대해서 조만간 사선 변호인이 선임이 되면 확인이 가능할 텐데 근데 문제는 지난주 김성태 증인 출석하기 전날 이 김광민 변호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하고 구치소에서 접견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접견이 불발됐어요. 왜? 검찰이 김광민 변호사에게 전화를 해서 이화영 우리가 불러서 조사를 할 거니까 구치소 가봤자 접견 못해. 그러니까 접견하려면 검사실 와서 해. 이러고 이제 약속을 변경을 해놨는데 정작 접견 시간이 다가오니까 이화영 여기 안 온대 라고 통보를 해줬다는 거예요. 우선은 오후 4시에 접견 예약이 돼 있었고 예. 오후 4시에 네. 접견 예약이 돼 있었고 오후 1시 반경에 그 박상용 검사실에서 네. 수사관이 연락이 와서 예. 예. 그 이화영 부지사를 소환할 계획이니 그 구치소에서 접견 안 되실 거다. 네. 검찰에 오셔가지고 검사실에서 좀 접견을 하면 어떻겠냐 라고 네.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그때 검찰이랑 논의가 됐던 게 그러면 5시까지 검찰에 들어가서 부지사님이랑 접견을 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가 됐었죠. 예. 됐었고 근데 오후 한 3시 반경에 그러니까 그 구치소 접견 예약한 시간 30분 전에 네. 다시 그 해당 수사관에 전화가 와서 부지사님이 오늘 검찰 출석을 거부한다. 예. 그러니 검찰에 와서 접견이 안 되시니까 기존대로 구치소 가서 접견을 하시라. 네. 이렇게 연락이 왔고 오늘 30분 전에 연락이 왔겠으니 저는 도저히 물리적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네. 그래서 접견이 불발됐고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 날 재판을 했고 수요일 날 접견을 가서 네. 그날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라고 예. 물어봤더니 시간대는 정확하게 특정을 안 해주셨는데 네. 검찰에서 소환 통보를 했고 대신 그 김광민 변호사의 접견은 검찰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네. 그러니까 검찰로 출석을 해라 이렇게 요청이 왔고 예. 여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 특히나 재판 전날 검찰에 들어가서 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매우 좀 불합리한 것 같다. 네. 그러니 나는 구치소에 있을 거고 김광민 변호사 예약된 접견도 구치소에서 진행을 할 거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부지사님 시간을 정확하게 특정 안 해주시니까 이게 그 시간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소환 통보를 한 거를 오후 3시 반 이렇게 소환 통보를 안 했을 테니까 네. 못해도 저한테 전화 왔었던 1시 반 그때쯤 네. 바로 소환 통보를 했었지 않을까 싶고 네. 근데 검찰에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상당히 늦게 네. 해당 결과를 알려주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부지사님을 못 만나게 된 그런 꼴이 됐죠. 자 이렇게 검찰이 공판 바로 전날 변호인 접견을 사실상 방해한 겁니다. 변호인 따돌려놓고 다음날 법정에 가서 재판장한테 변호인 없으니까 사선 변호인 없으니까 국선 변호인 선임해달라고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재판부가 아무것도 사건 내용을 모르는 국선 변호사 옆에다 앉혀놓고 증인신문을 강행을 한 거예요. 검찰은 사법방해 혐의가 있다면서
이 관련 사건 맡고 있는 변호사들을 소환 조사하고 압수수색하고 이런 일을 벌이고 있죠. 그러면서 그것을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사유로 써먹으려고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보면 변호인 접견 방해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방해하면서 사실상 법적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자, 내일도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역시도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반대신문은 못해요. 왜? 제대로 변호인 조력 못 받고 있다니까요. 검찰에 주신문만 있을 예정입니다. 검찰의 의도에 맞는 법정 증언만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될 텐데, 자, 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사건,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방북 비용 대납 의혹 사건에 대한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공소장도 오락가락하고, 그리고 쌍방울하고 경기도 또는 이재명 대표하고의 관계를 뜯어보면 2019년에 800만 불, 무려 100억 원에 달하는 돈을 대납해줬는데, 2020년에 마스크 10만 불 기증한다는데 사진도 안 찍어주고, 뭐 이런 걸 보면 도대체 검찰의 이 주장이 얼마나 허접하냐,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박찬대 최고위원의 발언 들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모래로 쌓은 성은 금방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증거는 없고 번복된 진술에 의존해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든 엮어보려는 검찰의 쌍방울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이른바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출발한 검찰의 수사는 계속해서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성태가 귀국하면 실체가 밝혀질 거라며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오히려 김성태의 귀국 이후 완전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애초부터 변호사비 대납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이재명 죽이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실체가 없자 등장한 것이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 의혹입니다. 쌍방울이 북한에 건네준 500만 달러가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스마트팜 사업은 현금 지원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현금이 아닌 유리온실 기자재를 북한에 가져다 쥐어주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500만 달러가 경기도와 무관하다는 정황과 증거들만 속속 나왔습니다. 나노스의 투자 유치 보고서 자료에는 이 500만 달러가 쌍방울과 북한이 2019년 1월 17일에 체결한 기본 합의서의 이행 계약금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쌍방울이 2,300억 달러로 추산되는 북한의 광물 채굴권을 보장받는 대가로 북측에 지급하기로 한 1억 달러의 계약금이라는 것입니다.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도 망하자 검찰이 꺼내든 것은 방북비 대납 의혹입니다. 쌍방울이 북한에 건네준 800만 달러 중 300만 달러가 이재명 대북 방북 비용을 대신 납부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 판넬에서 보는 것처럼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이런 주장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김성태 전 회장과 이화영 전 부지사의 공소장을 분석해 보면 돈을 주게 된 과정, 돈준 시점, 돈준 장소, 돈 받은 사람 등 가장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하나도 들어맞지 않습니다. 정말 검찰이 작성한 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 기본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와 친분이 있었다는 검찰 주장도 황당합니다. 일례로 쌍방울이 북한에 준 돈을 준게 2019년인데 2020년 봄 쌍방울이 마스크 10만 장을 경기도에 기부하고도 김성태 전 회장은 이재명 대표와 흔한 인증샷 하나 찍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도지사실에서 전달식이 열리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김성태 전 회장이 선뜻 800만 달러를 대신 내줄 정도로 친분이 있는 관계였다면 이재명 대표가 몇달 뒤에 전달식을 거절했겠습니까?
그 외에도 김성태의 주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쌍방울 수사 과정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모든 증거와 정황을 가리키는 것은 쌍방울과 이재명 대표는 아무 연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번복된 진술에 의존하며 제1야당 대표를 범죄자로 조작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진술 번복의 배경을 의심하게 하는 정황도 한둘이 아닙니다. 귀국 전과 귀국 후의 김성태 진술이 완전히 달라졌는데도 공교롭게도 경찰은 김성태에 대해 봐주기 기소를 했습니다. 국가보안법 및 특경가법 위법보다 형량이 가벼운 외국한 거래법으로 기소를 했고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솜방망이 기소를 했습니다. 구속영장에 있었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도 공소장에는 뺐습니다. 수사는 답을 정해놓고 진술을 꿰어 맞추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토대로 사안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증거도 없이 진술에만 의존하는 것은 수사가 아니라 조작입니다. 검찰이 해야 할 일은 조작이 아니라 수사입니다. 검찰이 소환해야 될 사람은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주가 조작 증거가 차고 넘치는 김건희 여사입니다.